연기도, 연예 매니지먼트사 및 제작사 대표 등 업계 전문가 31인이 뽑은 최고의 여자 연기돌 탑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여자 연기돌은 누구인가요? 투표. 총 13만 명이 투표한 삼각김밥 먹는 방식. 참고로 저는 삼각김밥 데워서 먹습니다. 고증. 그루나무에서 발매한 쌍팔년도 떡볶이가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됨.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음. 금수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 금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옴. 한편 가장 많은 미성년자 예적금은 100억 원이며 2위는 34억 원, 3위는 25억 원이었음. 위상.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 근황. 만담. 원신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만담 모음. 명언.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화제되는 그 댓글. 축의금. 10년 된 짱친이 축의금을 10만 원 하면 어때? 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게임. 소년 점프와 DNA가 손잡고 점프 만화 캐릭터가 참전하는 모바일 AOS 게임인 점프 어셈블을 발표함. 한편 점프 어셈블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 마스크. LG에서 발매한 전자식 마스크인 퓨리케어 마스크가 한국 출시 10개월 만에 단종됨. 한편 퓨리케어 마스크의 가격은 19만원, 케이스는 14만원이었음. 실수. 박소율 3단이 바둑기사가 된 이유가 화제를 모음. 한편 박소율 3단은 04년생으로 현재 만 19살임. 만남. 부산에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 남녀에게 남성 두 명이 접근하더니 남성을 때려 기절시키고 현금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같이 있던 여성과 함께 달아나는데? 알고 보니 기절한 남성 A씨를 제외한 남녀 3명은 한패이며 SNS 오픈 채팅방에 즉석 만남 글을 올린 뒤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거였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음. 막말 논란. 여보세요? 사랑해요. 그거 너무... 우연해서 우리는요 이러한 관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 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았는데 제가 그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록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제출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게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걸 잘 있네요 진짜. 제가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몇 번만 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다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생님이 탓이에요. 인계인자를 못해가지고 같은 게. 어머니 제가 인계를 인계자겠네요. 어머니 정말요. 일을 못해가지고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우리 회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려면 조절 필요도 없으니까요. 절축통에는 그 절축통에서도 어머니 난리니까 구부러 가봐하세요. 진짜로 백골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직부터. 한편 통화 당시 교사 B씨는 아파서 병가를 낸 상황이었다고 함. 혈액.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개한 현재 혈액 보유 현황. 한편 한국 국민의 혈액형 구성은 A형이 33%로 가장 많으며 AB형이 13%로 가장 적음. B씨. 70대 피해자 B씨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전화에 속아 아파트 우편함에 현금 3,500만 원을 넣었고 중간 수거책인 50대 B씨가 이를 수거했다가 구속됨. 한편 B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고 함. 문자.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어. 라는 문자로 63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한편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32대와 총 7억 5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음. 벌은. 절도죄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뒤에도 전국 금은방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검거돼. 한편 A씨는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진열대 밖에 있는 저렴한 귀금속만 노렸다고 함. 시간. 블락비 멤버 피오가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함. 한편 피오는 지난해 3월에 입대해 해병 군악대에서 복무했음. 드립. 유튜버 올리버쌤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딸 훈육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올리버쌤은 지난 2016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2021년에 첫 딸 체리를 출산했음. 흥해. 가문의 영광 리턴즈의 감독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영화 흥행이 망한 이유를 기자들의 리뷰와 SNS 때문이라고 밝혀 현재 논란 중. 한편 가문의 영광 리턴즈의 누적 관계수는 11만이며 손익분기점은 100만이라고 함. 범죄.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함. 범죄자들은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 감호기간이 끝나면 20년 뒤에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음. 노동. 청주의 한 농촌. 7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쟁기를 끌고 그 뒤에 한 남성이 따라가며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알고 보니 이웃집 남성 B씨가 10년 동안 무임금으로 A씨를 부려먹고 장애인 명의로 나온 160만 원 상당의 면세유도 B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B씨는 인터뷰에서 임금을 줄 정도로 심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음. 그 가수. 학폭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황영웅이 자숙 6개월 만에 미니앨범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함. 한편 황영웅은 지난 3월 불타는 트롯맨에서 자진하차 후 6개월간 활동을 쉬어왔음. 논란 중인 기관.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국토교통부 공식 트위터에 홍 박사 밈을 패러디한 트윗이 올라오자
국가기관에서 홍박사 밈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국토부 너무 저질스럽다. 며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트윗을 삭제했음. 한국 근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한편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음.